마켓뱅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02년 1월 1일 문을 연 종로 푸드뱅크는 식품 기부자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사랑으로 이어주는 기부식품 제공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냉장이 가능한 푸드뱅크 차량을 이용해 정기 기탁처를 방문하는데요. 이 차량은 종로구가 지난 2010년 보건복지부 복지정책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교부받은 특별지원금으로 구입한 새 차입니다. 오늘 받은 물건은 빵, 케이크, 떡, 음료수 등입니다. 매일 저녁이나 당일 아침 기탁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아 물품을 접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아진 음식은 바로 음식이 필요한 시설로 갑니다. 그동안 종로구 푸드뱅크는 68개 시설에 약 21억 6,300만 원의 후원 물품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한 해에만 38개 업소와 개인 후원자들이 사랑의 후원자로 참여하여 약 4억 원 상당의 기부식품이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노숙인 시설 등 관내 복지시설 49개소에 따뜻한 이웃의 사랑과 함께 전달되었습니다. 저희는 종로구에 있는 어르신들 100여 분 정도 밑반찬도 드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나들이도 보내드리고 그 외에 또 필요한 서비스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시고요. 음료수도 갖다 주시고 바나나, 빵, 그 외에도 또 생일이신 분들 케이크도 드리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저희 떡들은 하루 지나면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그래서 드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말랑말랑한 상태에서 냉동실에 바로 냉동해놨다가 오시면 바로 내드리거든요. 그러면 해동해서 바로 이렇게 하실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로구 푸드마켓은 기탁업체로부터 식품 및 생활필수품을 기부받아 결식아동,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가정 등 약 천여 가정의 물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가정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고 물품은 매월 5가지 품목을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또한 중증장애나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이곳까지 오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 제가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으며 이곳 푸드마켓과 거리가 먼 사직동, 삼청동 등 약 11개 동 주민센터에는 이용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이동 푸드마켓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사업은요, 사용이 가능한 식품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사업으로서 저소득층에게는 생활 안정을 도와줄 수가 있고 지역사회 내에서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회 공동체 문화를 서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그 취지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배려의 손길, 바로 여러분의 손길입니다. 종로구 푸드뱅크와 마켓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